왔고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프랑스 가정식을 먹으러 왔고 와인도 한잔 하려고. 지금 9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시가 다 하기 때문에 숙소에 들어갈 생각이다. 일정은 오늘은 따로 없고 불어 들으니까 진짜 주변이 다 막 버터가 생각나요. 영어가 모국어처럼 들리는 마법이랄까.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역에서 딱 우버 같은 거를 탔어요.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미터기를 키고 가는 게 아니라 볼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적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서 확정 요금이 지어지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처음 온다고 하니까 에펠탑까지 막 돌아서 가주시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별점과 매길 수가 있는데 역시 4.9 별점을 가지신 기사님들께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첫인상은 매우 좋습니다. 예, 맞으셨습니다. 세븐 와인잔? 너 왜 진짜 태길이가 진짜 개 매너. 태길이한테 불어를 하나 배웠으니까 무시래요. 빵도 나오고 스타터를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딱 와인 안주. 와인 안주가 나왔네요. 아, 입에서 침이 막 나오네요. 아, 생 모짜렐라 같나요? 가게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식초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파리의 맛이네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잘라보시지요. 저는 비프를 시켰고요. 태기는 닭을 시켰어요. 오리입니다. 아, 오리. 저는 와인이랑 딱 어울리는 오래 끓여낸 비프. 아, 메쉬드 포테이토 진짜 맛있어요. 그냥 진짜 자기 말대로 오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그냥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 칼로 갈르는 게 좋을 거야. 그래도 편해. 이제 디저트를 먹을 건데 저는 와인을 한 잔 더 시켰고 그래서 디저트는 치즈 플래터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라이스 푸딩 맛이 어떤가요? 저기 2000 살라떼 그립지 않아? 어? 왜? 2000 살라떼 맛이나? 너 2000 살라떼 안 먹어봤잖아. 패션 후드만 피해서 먹어야 돼. 바바르 시피네? 일단 두부, 가장 만만해 보이는 걸로 한번. 두부 구운 거. 아, 안 보여주세요? 급하시네요, 성격. 입에 방금 들어갔다 나오는 싱싱한. 네, 저쪽도 안, 가만히 있어봐요. 저쪽 안 됐어, 잡혔어. 어떤 맛인가요? 와인을 구우는 맛인가요? 이서은이가 조금씩 먹어요. 이거는 지금 겉에 있는 거 곰팡이인 거 빼고 안에 있는 것만 먹어볼게요.
아래 집으로 가기 위해서 페리 지하철을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여기가 너무 신기한 게 문이 버튼을 열고 버튼을 누르는 걸 문이 열려요. 근데 태길이 말로는 손잡이로 열리는 분도 있다고 해요. 진짜 신기해요. 오늘은 가발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파리입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오늘 지금 타워에 올라. 그래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여기 올라오게 된 이유는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인데. 여기가 어떤 타워죠? 몽파르나스 타워. 몽파르나스 타워입니다. 몽파르나스? 하늘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아예 밤에 오는 것보다 이렇게 해 질 때 오는 게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정도는 이 정도로 눈에 보여요. 이제 에펠탑에 불이 켜졌어요. 핑크빛 하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는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불 켜진 에펠탑을 보니까 역시 파리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어두워지면 에펠탑이 더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고요. 날씨가 한국은 지금 벌써부터 덥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추워요. 원래 짐을 줄이려고 코트를 안 가져올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낙하로 귀신이어가지고 라디레 왔어요. 역시 파리 하면 라디레 아닙니까? 마카롱을. 마카롱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원래 생명도 좀 사고 싶었는데 저희가 남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라디레에는 마카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초콜릿도 팔고 있어요. 아, 근데 포장이 완전 취죠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나 예쁜데. 이렇게 영어로 된 메뉴판을 주네요. 일본어는 있네요. 한국어는 없지만 진짜. 이거는 네 개는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신기하니까. 마카롱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요. 뚱카롱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한국에 온 기분? 에클레어도 있고. 저는 여섯 개들이 박스 두 개 했고요. 총 12개 했는데 12개 해서 36.2유로가 나왔네요. 너무 이뻐요. 세봉입니다. 세봉 파이브가이즈에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먹는 미국식 햄버거네요. 오늘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가기로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샹젤리제 거리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블랑루즈 보러 갈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고르면 되나 봐요. 저는 콜라의 노래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있어요. 파이브가이즈 햄버거 중에 저는 베이컨, 리틀 베이컨 치즈 시켰는데 전혀 리틀이 아니에요. 그냥 햄버거 크기. 고기도 두 개인가? 아, 베이컨. 하여튼 엄청 맛있어요, 이거. 세포라를 다녀왔습니다. 기분상으로 저는 그냥 지금 한국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디레도 갔다 왔고 세포라도 갔다 왔고 제가 사고 싶었던 후다뷰티에서 글리터 되게 유명한 아이 팔레트도 샀고 그냥 한국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기분상으로 파리 최고. 물랑루즈 보러 왔어요. 물랑루즈가 물랑이 풍차고 루즈가 빨간색이래요. 그래서 빨간색 풍차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100년이 넘은 나이트클럽? 뭐 클럽? 클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쇼를 볼 예정입니다. 여기 19금 쇼예요. 무지 기대가 됩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